기쁘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는데 유두에 상처가 나고 쓰라리면 수유하기가 무척 겁이 나요. 처음 모유 수유를 시작하고 2주간은 유두에 상처가 나고 심할 경우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저도 새 아이를 출산한 직후부터 2주 동안은 유두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는 입이 워낙 작아서 엄마 유두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아기의 체중이 성장하면서 아기의 입도 커지고 엄마 유두의 피부는 점점 강해지면서 상처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 아기의 수유 스타일이 거칠게 먹는 아기라면 오랜 기간 유두가 갈라지고 아플 수 있어요. 아기가 모유를 피와 함께 삼켜도 안전해요. 피를 많이 먹을 때는 갈색 혹은 빨간색의 젖을 개어내는데 그것도 정상이에요. 아기가 피를 먹은 후에 검은색이나 암갈색 변을 보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제 아기의 걱정은 그만하고 엄마는 유두 상처 잘 관리해서 얼른 통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유할 때마다 통증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떨 순 없잖아요. 유두 상처 부위에 따라 수유 자세 교정하기. 유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수유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유두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은 얕은 젖물리기거든요. 유두 끝에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얕은 젖물리기 때문이에요. 유두를 아기의 혀 쪽으로 집어넣은 경우에 유두 끝에 상처가 납니다. 유두를 아기 입천장 방향으로 넣어주면 유두 끝이 접히거나 상처나지 않아요. 유두와 유륜 사이가 찢어지는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아기가 입을 작게 벌렸을 때 유두를 급히 넣거나 첫 젖사출 반사가 늦어서입니다. 아기의 턱이 유방을 푹 누르도록 당긴 상태에서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에 유두를 넣어주세요. 유두를 넣은 후 아기의 등을 당긴 자세를 유지하세요. 유두가 아기의 입천장 쪽에 위치하고 유륜이 아기의 혀 쪽에 있으면 상처가 나지 않아요. 젖을 다 물린 후 아기의 턱이 유방을 푹 누르지 않았을 때 유두와 유륜 사이에 찢어지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유두가 붉게 보이고 수유 중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다면 유두 피부 전체가 쓸린 거예요. 수유 자세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두를 공기 중에 자주 오픈하고 습하지 않게 관리하세요. 수유할 때도 아프고 수유 직후에도 유방이 뭉큰하게 아프다면 유두 상처로 인한 유관통일 수 있어요. 유두 상처가 심하면 유관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아프면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수유모가 먹어도 안전한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세요. 유선염과 이스트 감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아기가 힘차게 빨다 보면 유륜 안쪽에 멍이 들기도 해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아기가 젖을 빨 때 유륜 안쪽 특정 부위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픈 부위를 피해서 수유 자세를 잡으세요. 약을 바르거나 먹지 않아도 1-2주가 지나면 멍이 나오면서 통증이 사라질 거예요. 유두 상처가 심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수유하기 전 아기는 잠들어 있지만 곧 수유 시간이 다가올 때쯤 마음에 안정을 취하세요. 유두가 아픈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눈을 감고 아기가 젖을 즐겁게 빠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몸에서 모유가 쫙쫙 흐르는 그 느낌을 기억해내세요. 이러한 준비는 모유가 빠르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젖사출 반사가 일찍 일어나면 아기가 아주 세게 빨아당기지 않아요. 그러면 유두 통증이 좀 덜 느껴지고 상처가 심해지지 않습니다. 수유하는 동안 여러 가지 수유 자세를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유두가 덜 아픈 자세로 수유를 하세요. 아기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처음 빠는 가슴 쪽 유두를 굉장히 세차게 빨아요. 그러니까 수유할 때는 두 쪽 중에 덜 아픈 쪽 먼저 수유를 하세요. 유두가 덜 아픈 쪽을 아기가 잘 수유하면서 배가 차면 아주 아주 아픈 쪽이 와서는 그렇게 세게 빨지 않습니다. 수유를 마친 후에는 모유를 약간 짜서 유두에 바른 후에 공기 중에 노출해서 다 말리고 옷을 입으세요. 수유를 마친 즉시 수유 패드를 붙이거나 수유 브라로 덮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공기 중에 유두를 노출해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왼쪽 가슴 수유를 마치고 오른쪽 가슴 수유를 할 때 이쪽 가슴을 덮지 마시고 공기 중에 열어두세요. 상처는 습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상처가 너무 심하다면 공기 중에 오래 꺼내놓으세요. 수유를 마친 후에 유두에 묻어있는 모유를 물로 씻어내거나 닦아내지 마세요.
모유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두를 살짝 발라놓는 것이 엄마 유두 상처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유두가 너무 따갑다면 다우라의 실버컵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픈 유두를 덮어주세요. 유두 상처 자연적인 치료와 위생적인 관리. 유두 피부가 붉고 쓸려 있지만 상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자연적으로 치료하세요. 하루 1, 2회 물로만 씻어주고 공기 중에 자주 오픈하세요. 일회용 수유패드는 젖으면 바로바로 갈고 모유가 너무 많이 셀 때는 수유패드가 계속 젖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가슴을 공기 중에 오픈하세요. 종이컵의 바닥 부분을 잘라서 안쪽에 일회용 수유패드를 붙이세요. 유두에 모유를 살짝 짜서 바른 후에 그 위에 종이컵을 반창고로 붙이고 옷을 입으세요. 유두가 많이 아플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상처가 아물어요. 가제 손수건을 가슴에 대지 마세요.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유두에 열이 고이고 더 습해져서 상처가 심해집니다. 종이컵은 여러 개를 만들어두고 4시간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다우라이 실버컵은 순은 92.3%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 재생 기능이 있고 유두를 덮었을 때 시원함을 주어 열을 빼줍니다. 유두에 모유를 발라서 실버컵을 덮어두면 약을 바르지 않아도 상처가 회복되고 물에 씻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유두 상처에 연고를 발라도 될까요? 유두와 유륜의 피부는 참 독특한 피부예요. 유두와 유륜 모두 평활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륜은 몽고메리선으로 되어 있어요. 몽고메리선은 유두와 유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윤활유를 배출하여 항균작용을 합니다. 윤활작용과 항균작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두를 너무 자주 씻어서는 안 돼요. 꼭 하루에 한두 번 물로만 씻으세요. 상처난 유두에 바르도록 만들어진 제품은 아기가 먹어도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유두가 갈라지고 아플 때는 발라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연고를 바르면 아기에게 먹일 때마다 자주 유두를 씻어내야 되고 연고의 유분 때문에 윤활유가 흐르는 길이 막혀요. 바르더라도 면봉에 아주 소량을 하루 1, 2회만 바르세요. 유두 상처가 심하고 피가 막 날 경우에는 항생연고를 처방받아 꼭 바르세요. 면봉에 소량을 묻혀서 상처난 부위만 톡톡톡톡톡 찍어서 하루 1, 2회만 바르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전에 물로 씻어내세요. 유두를 씻을 때 비누 사용하면 안 돼요. 소독제 사용하면 안 돼요. 구강청결 티슈로 닦지 마세요. 물티슈로 절대 닦지 마세요. 유두가 아프면 아기에게 젖 물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유를 건너뛰고 막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뛰고 쉬면 그 다음엔 젖몸살이 올 수가 있어요. 아기에게 젖 물리는 것은 쉬더라도 꼭 유축은 하세요. 유축하는 것도 엄청 아파요. 아프지 않는 약한 세기로 좀 긴 시간 유축을 하셔서 모유를 빼내고 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